요즘 기술직에 대한 MZ세대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고 하죠. 힘들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선호하지 않는 것은 옛말. 이게 진짜 전문 기술이라 말하며 현장에 뛰어든 MZ세대. 아니 그런데 벌써 장인이라 불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안전 노하우 뒤에는 LG U+ 스마트 안전사업팀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장에 대한 모든 안전 솔루션을 제안하는 LG U+ 스마트 안전사업 팀이에요. 오늘 우리가 소개시켜드릴 MZ 장인이 총 3분인데요. 저도 말로만 듣던 분들이라 너무 설레고 기대되는데 만나러 가볼까요? 시작하시죠. 네, 가시죠. 모두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주의 한 현장. 이곳에 지게차 안전 장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여긴 LG U+ 영상 안전 솔루션이 도입된 고객의 현장입니다. 이곳에 0.2초 만에 반응하는 지게차 안전이 장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U+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0.2초 만에 알아차리는 엄청난 반응 속도 최시영 장인. 특급이 장난 아닌데. 헬스장이 같은데. 운동 좋아하는데 지게차 장인 맞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운동을 좋아하는 청년 같은 장인.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 감지하기 미션. 초시계를 들고 장인보다 비장한 표정의 팀장. 낮은 곳에 앉아있는데 적재물로 인해 전방 시야가 가려진 상황.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0.2초 성공인데요. 성공이에요, 성공! 정말 0.2초 만에 반응한 장인. 그것도 적재물이 시야를 가린 상태에서 말입니다. 비결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어려운 미션인데 성공하셨어요. 비결이 혹시 뭘까요? 비결은요. LG U+ AI 지게차 안전인데요. 전후 좌우 그리고 하단까지 AI 객체 인식 카메라가 있어 10m 이내에 사람이 감지되면 사물과 구분하여 0.2초 만에 알림을 울려주거든요. 접수합니다. 비켜주세요. 접수합니다. 비켜주세요. 소진합니다. 비켜주세요. 그래서 저도 반응 속도가 늦어지지 않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통신 없이도 기기 내부에서 인공지능 연산이 직접 이루어져 0.2초 만에 빠르게 반응하는 AI 온디바이스 장치. 그리고 0.2초에서 더 늦어지지 않게 꾸준히 운동하는 장인의 노력이 비결이었군요. 카메라를 상단에 설치하는 타서와는 달리 사람의 전체 영상이 아닌 다리만으로 사물과 구분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신기술로 전방 하단에 설치된 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이렇게 접재물이 쌓여 있어서 시야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모두 안심하시고 운전하시면 됩니다. LG U+ AI 지게차 안전 솔루션만 있다면 누구라도 지게차 안전 장인이 될 수 있어요. 0.2초 만에 반응하는 건 제가 제일 빠르게 칩니다. 이것이 바로 LG U+ AI 지게차 안전 바이 익시. 스마트한 AI 기술을 도입하여 누구나 장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즘 현장의 안전 트렌드. MZ세대 안전의 장인, 그 두 번째는 안전운전의 장인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기대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저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전운전 장인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좀 부끄럽네요. 카메라 앞이 아직은 어색해 보이는 장인. 근데 저희 혹시 어디서 뵌 적 있지 않아요? 아니요. 처음 보는데요.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저렇게 피부 좋으신 분을 뵙기가 참 어렵죠? 네, 천일 무사고기로 보유 중이시고요. 저희 팀에서도 안전운전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장인의 발이 되어주는 커다란 트럭. 그 안에 비결이 있다는데요. 아니 장인, 뭘 그렇게 열심히 닦고 계신 거예요? 무슨 보물 다루듯이 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제 비결인데요. LG U+ AI 운전자 행동 분석 장치입니다. 네, LG U+ AI 운전자 행동분석 솔루션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거나 통화를 할 때, 운전 중 하품을 하거나 눈을 감을 때, 정면을 안 보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때 같이 운전자가 주행 중 위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 패턴을 감지해 알람을 울려 사고를 예방해 줍니다. 졸음 운전을 하지 마세요.
운전 중 흡연하지 마세요.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운전 중 통화하지 마세요. 운전에 집중하세요. 카메라를 가리지 마세요. 차량 운전이라는 게 운전자 나 혼자만 조심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바로 저희 솔루션은 이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떻게 실제 사용해보니 괜찮으실까요? 아, 그렇죠. 그냥 막 도로 위에서는 진짜 나 빼고 안전운전 이야기를 하니 성격이 바뀌어버리는 장인. 와, 정말 운전에 진심이네요. 네, AI 운전자 행동분석 솔루션을 실제로 운전자들에게 알려주는 용도도 있지만 유플러스만의 내재화된 플랫폼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 차량에 대한 주행거리, 운행시간, 각종 이벤트를 데이터화하여 운전자의 평소 운행 습관에 대한 개선이 가능하며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도로에서 혼자 운전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동료들이 늘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 혼자 운전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행하는 파트너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 최소한 제가 컨디션 조절을 못해서 그 안 좋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7시간, 8시간 충분히 잠을 자도록 합니다. 그게 바로 제 PVMPR입니다. 저희 AI 운전자 행동분석 솔루션은 AI 온 디바이스 상품입니다. 통신 없이 간편하게 차량 내에 설치하여 SD카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식과 차량용 라우터를 통해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한 플랫폼 서비스 형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공급자 위주의 개발이 아닌 실제 여러 현장에 있는 고객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기능 고도화를 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전문 운전기사들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이상의 베테랑들입니다. 하지만 안전은 경력과 비례하지 않죠. 화물차 운전사인 우리 장인뿐만 아니라 출퇴근 버스나 시내, 시외, 광역버스, 마을버스 등 많은 사람이 타고 움직이는 버스 차량의 경우 꼭 필요한 LG유플러스 AI 운전자 행동분석 IXG. 앞으로도 LG유플러스 AI 운전자 행동분석 도움을 받아 안전운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유플러스 스마트 안전사업 최고예요. 안전운전을 위해 잠까지 신경쓰며 관리하는 장인. 앞으로도 사고 없이 안전운전의 장인으로 남을 수 있기를 생활 속 장인이 응원하겠습니다. 바쁘게 기계가 돌아가는 이곳에 오늘의 마지막 장인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LG유플러스의 스마트 안전사업팀 김주환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장인을 한번 뵈러 가볼까요? 아, 저기 계시네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어서 오세요. 무사고의 장인 최채민입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뉴스로 와서 관제센터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유, 제가 유플러스 팀에 말씀을 안 들었는데. 근데 다들 어떻게 알고 이렇게 빨리 내려오신 거예요? 아, 그건 바로 제 순찰 파트너가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LG U+ 스마트 바디캠이라는 건데요. 제가 근무하는 내내 관제센터랑 저랑 함께하고 있고요. 제가 일을 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면 SOS 버튼 한번 누르면 바로 해결됩니다. 저희 스마트 바디캠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필요한 솔루션입니다. 주 야간에 현장을 순찰하실 때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급 상황 시에 SOS 버튼을 누르면 관제센터에서 GPS로 위치를 확인하여 즉각적인 대응과 조치가 가능합니다. 경찰, 소방서, 기차, 은행, 관공서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도 전체를 녹화하며 안전하게 현장을 관리할 수 있으니 스마트 바디캠이야말로 요즘 꼭 필요한 안전 솔루션 아닐까요? 네, 순찰에 이상은 없으신가요? 네, 이상 없습니다. 이제 다른 섹터로 이동하겠습니다. 넓은 부지, 혼자서 관리 감독하는 일이 많은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어두운 밤에도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장인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LG U+ 스마트 바디캠이었습니다. 세 명의 현장 안전의 장인 모두 AI 영상 안전 솔루션 바이익시가 비결이었는데요. 에이, 이대로 끝내면 생활 속 장인이 아니죠. 산업 현장 안전의 든든한 파트너, 유플러스 스마트 안전 사업팀 전문가들을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플러스는 통신사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통신사 맞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AI로 산업 현장의 안전을 책임진다. 의미 있어서 좋은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산업 현장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솔루션을 AI 기술에 접목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각 현장별 가장 최적화된 방향으로 컨설팅하고 시연도 하고 관리 역량을 함께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분야에서 저희 스마트 안전 사업팀은 함께 파트너십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야기 듣는 내내 뒤에 뭔가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미니어처는 저희 산업 현장을 축소해 놓은 모형입니다. 저희 현장의 모습을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통합 관제 솔루션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런 현장의 모습을 좀 관찰을 해서 AI 헬멧 감지라는 솔루션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AI 헬멧 감지는 현장에 계시는 작업자분들이 헬멧을 안 쓰셨을 때 현장에 바로 알려드리고 관제실에서도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나온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것은 여기 화재 예방. 저희 솔루션은 불꽃이나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온도의 변화만을 감지해서 이 관제실과 현장에 알려주는 솔루션입니다.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현장에서 그리고 관제실에서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공무팀이나 119 소방서에 신고를 해서 빠르게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객체 인식이 있는데 여기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죠. 네. 이 CCTV의 역할은 이 위험 구역 내에 비인가자가 접근했다거나 작업자가 접근했을 때, 그리고 이 승강기나 밀폐 공간에 작업자나 일반 탑승객이 쓰러졌을 때, 그리고 비명이 감지가 되었을 때 관제실에 바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산업공단 등 현장 근무와 관리 감독이 필요한 산업의 최전선에서 꼭 필요한 스마트 안전 솔루션. 솔루션 전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일부만 필요한 경우에도 고객사에 맞게 꼼꼼하게 컨설팅 해준다 하니 너무나도 든든한 파트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뭐 한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고요. 뭐 아빠고 엄마고 또 누군가의 소중한 뭐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산업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게 일상생활의 행복을 지키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으로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된 지금, 리스크는 줄이고 현장은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LG유플러스 AI 영상안전솔루션 바이 익시. 모든 사람이 안전장인이 되는 그날까지 생활 속 장인 제작진도 응원하겠습니다.